반갑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쌩쌩 들리는데 해질 무렵이라 더한 것 같아요. 서울 저 경기 지방으로는 눈발까지 날린다고 했는데 이 아래 지방은 바람만 세게 불고 좀 춥긴 해도 눈까지는 안 오네요. 워낙 눈이 안 오는 곳이라. 아, 이 파랑새를 분갈이를 제가 해줘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얘 파랑새는 얘 적심군생이라 지금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둘이 붙어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그냥 살게 해주는 게 낫겠죠. 분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있는 분에 이리저리 옮겨 보고 빈분 남아 있는 거에다가 여기 요 분이 이쁘긴 한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무뚝뚝한 사각분에 심어주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요 분으로 심어주고 싶어요.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저한테 오늘 화분인데 어쨌거나 저희 집에 있는 화분으로 지금 최대한 돌려서 심고 있습니다. 한번 속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일단 이게 딱딱하게 굳었다 싶은 아이는 무조건 이 가위예요. 가위 핀셋으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작년에 너무 딱딱 다져져 가지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원래 온 농장에서 온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 상토 성분이 많아요. 더 냅둘까 하다가 제가 분갈이 해주는데 모래랑 상토 이러네요. 아직은 더 키워도 되는 아이인데 제가 쓰는 흙이 워낙 박하다 보니까 일찍 굳혀지지 않을까. 어떤 분 보니까 파랑새가 완전히 막 치마를 진짜 독수리 마냥 그냥 크게 키운 파랑새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키워보고 싶어서 안 됐는데. 얘도 아마 크게 자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파랑새가 군생이 그다지 없잖아요. 뿌리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네요. 길기는 엄청 길게 가 있네요. 이렇게 적당히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버릴게요. 뿌리 뭉침도 없고 그래서 얘도 잘 자랄 것 같아요. 둘이 얼굴이 나란히 이쁘죠? 하나가 살짝이 더 큰가 싶기도 한데, 야무지게 크고 있어요. 성장점 부분이 뭉쳐지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자극해 주고요. 요 성장점 자극해 주는 게 굉장히 자리 잡는데, 새뿌리 내리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여러분들도 분갈이 할때 항상 이게 성장점 아래쪽에 이렇게 자극을 해주세요. 밑에 분이 그닥 크지 않아서 그냥 마사토를 깔고 제가 분갈이 용토로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요. 그래도 바로 심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분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이 분이. 분이 가벼우면 좋은데. 여기는 제 기존에 있던 쓰던 토동이네 흙에다가 상토를 조금 더 섞었어요. 흙 색깔이 보면 조금 검은빛이 돌거든요.
토종이네. 그건 보면 이 검은 빛이 거의 없어요. 이 상토 성분이 검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야무지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토동이네 흙 그대로 쓰면 좋아요. 제가 그대로 거의 그대로 쓰거든요. 조금 어린 아이들은 제가 상토를 조금 더 섞어요. 그래도 제가 분을 또 작게 쓰니까 애들이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리가 없죠. 흙이 적으니까. 가장자리 쪽으로 흙을 조금 밀어 넣어 줍니다. 겨울 분갈이 했던 애들 전부 다잘 자리 잡고 봄에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조금 들어주고 마사토를 저기 뿌리 가까운 곳까지 밀어 넣어 줍니다. 얘들 날개 때문에, 얘들 입장 때문에 이 적심한 자리는 그닥 보이지 않는데, 또 적심은 적심이에요. 바닥에, 우리 마리맘은 바닥에 탕탕탕 치던데, 저도 바닥에 탕탕 치고 싶은데, 아래층에서 뭐라 할까봐 제가 참습니다. 나 손으로 톡톡톡. 이름표도 없었는데, 이제 이름표라도 만들어줘야 될것 정말 다육이 이름 모를 때, 다른 분들이 막 다육 이름 쑥쑥 얘기하고 이러면, 어머, 어쩜 저렇게 다육 이름을 다 알까? 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근데 자꾸 보고 듣고 하니까, 그것도 입력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또 비슷한 창들 이름은 참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파랑새처럼, 파랑새는 여기 입장의 중간에 이게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특징이 있는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름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요 얘들처럼 정말 이렇게 장미처럼 생겼다면 아, 사랑스러운 장미처럼 생겼어 러블리 로즈구나 이렇게도 하지만 진짜 특징 없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참 이름이 잘안 이어지더라고요. 어머, 파랑새 닮나요? 그래도 요런, 그래도, 풀분해서 도자기분으로 이사해주니까, 그나마 좀더 이뻐 보이죠? 오늘도 성공적인 분갈이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